오늘은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14절에 보시면 라오디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가라사대.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아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에 보면은 안다라는 단어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오이다, 그러니까 생득적 지식이죠. 배우지 않고 가르치지 않아도 아는 지식. 그 공자가 논어에 말하듯이 생이지지죠. 그냥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노스코, 이거는 배워서 아는 것이요. 논어에서 학이지지라는 거죠. 배워서 아는 것을 기노스코,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 할 때도 이 단어를 쓴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세 번째로 보면은 에피스타마이, 이것은 전문적인 지식이에요. 뭐 법률적인 지식이라든지 의학적인 지식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말할 때는 에피스타마이를 이렇게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노니는 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연구하지 않아도 누가 이렇게 봐도 그냥 아신다는 거죠. 그런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우리의 행위를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행위를 안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생활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에 어떤 두 분 선배 두 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본인들이 대만에 여행 갔던 이야기를 제 사무실에 오셔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대만에 저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은 유명한 관광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택시를 타고 가면서 본인들 생각엔 좀 돌아가는 것 같더래요.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이분들이 야 이거 돌아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거치게 말을 하셨겠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택시 기사가 갑자기 알아 그러더라는 거죠. 그 알아 소리를 듣고 놀래가지고 기절 초풍할 정도로 놀랬다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 사람은 한국말 다 알아듣는 거 아니냐 이래 생각하고 무지 놀란 적이 있노라고. 그런데 그 택시기사가 단 알아 이거밖에 몰랐다는 거죠. 알아 이거밖에 모르고 한국 관광객들이 그 택시기사에게 한국 사람이 오면은 무슨 말을 하든지 알아만 하면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놀란 적이 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내 너를 알아 이렇게 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 너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 알고 있어 이러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행위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바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차지도 않든지 차든지 덥든지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덥다는 제토스는 펄펄 끓는 상태를 말할 때에 제토스라는 그 헬라어를 쓰게 돼요. 그 다음에 차다라고 할 때는 푸크로스, 물이 얼음같이 차가울 때 이 푸크로스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오디기아의 지리적 배경을 보면은 히에라폴리에서에서 더운 물이 온천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냉천이 내려오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하면은 골로새예요.
골로새에서는 찬물이 내려오고 히에라폴리스에서는 뜨거운 물이 내려오는데 그것을 만나는 곳이 바로 미안도강.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를 끼고 도는 미안도강에서 양쪽 물줄기가 만나면 미지근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미지근해진 물에는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균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 바로 미지근한 물이에요. 그럼 아주 뜨겁든지 아주 차든지 이러면은 균이 거기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미지근한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라오디게아의 지리적 배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펄펄 끓도록 더운 신앙을 갖든지 아주 차갑은 신앙을 갖든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면은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통 사람들은 뜨겁다는 거, 예, 교회 가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무슨 일이든지 열정적으로 하는 것을 뜨겁다, 그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차다라는 것은 보통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맥이 안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미지근한 것만 책망하셨거든요. 네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지근한 것만 신앙이 없다고 토해내면은 찬 것도 책망하고 너를 토해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전혀 문맥상에 보면은 그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차가운 것은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물에 들어가면은 아무리 힘을 쓰고 용을 써도 벌벌벌 떨려요. 그런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차든지 덥든지 그런 신앙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럼 미지근한 상태는, 이건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이건 죽도 밥도 아니라고. 그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책망했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신앙적으로 바로 살아가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권고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그 모든 상태가 우리의 신앙 상태에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여기 17절에 보면은 나는 부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게 전혀 없다. 그리스로는 공고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탈로이 폴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요, 돈은 많이 있지만은 심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수전노 같은 사람들. 돈은 많아도 늘 가난한 거예요. 늘 돈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 최고의 부자가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왜? 아무도 믿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어디 가서 사 먹지도 못하고 누가 해주는 걸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가련한 것을 가지고 여기에 공고하다. 돈은 많지만은 오늘날 현대에도 공고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돈이 많아도 공고한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또 보면은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도 보면은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성경에
366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두려워하지 말라 366번은 왜 그러냐? 1년 365일이니까 1년 365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공고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남는 거는 뭐냐? 그것은 4년마다 드는 윤일이 하루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365일 동안 두려워하지 말고 살고 윤일 그 하루 동안 또 하루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면은 우리의 일생이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여기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면서도 공고한 생활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또 나오는 것이 가련한 거. 엘리 로이스는 죽어가는 상태. 그러니까 겨우 먹고 사는 거. 옛날에 피죽도 죽어 힘이 없어 이래 보이는 사람 보고 피죽도 못 먹은 사람 같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을 가지고를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부자라고 그렇게 자랑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볼 때, 성령 하나님께서 볼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것 이거는 알거지 무일푼. 요즘 같으면은 이 노숙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눈먼 것, 돈이 전혀 없는 상태, 앞을 보지 못한 상태,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고 돈만 이래 지키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의 사자들에게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등태소천. 이것은 뭐냐 하면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면은 다 똑같이 보인다. 공자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야, 이게 등태소천을 어떻게 바꾸면 될까 하다가 등비소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상공에 올라가 보면은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또 어떻게 바꿨나? 등비균일.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보면은 똑같이 균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 돈이 많든 건강하든 가난하든 부자든 누구든지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쟤는 가난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돈이 없다. 저 사람은 신앙이 있다. 저 사람은 신앙이 없다.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할 문제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에 라오디게아의 3대 사업이 나오죠. 금광. 금광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면직물이 아주 발달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약, 의학이 발달됐다는 거예요. 그 라오디게아를 들고 있는 미안도 강에서 수영을 하거나 이렇게 놀다 보면은 물이 너무 미지근하니까 균들이 많으니까 눈병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금이라는 것은 불변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변치 않는 신앙. 그 다음에 흰옷은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깨끗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안약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안약은. 왜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니까? 눈이 열리니까요. 우리가 눈이 열리면은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보면은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놓고 볼 때 사랑을 가지고 보면은 자식이 열 자식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대잖아요. 열 자식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기 데코레이션에 있는 꽃들이 있는데 이 사랑의 눈으로 보면 다 꽃들이 예쁜 거예요. 그렇지만 이 꽃들을 미워하면은 야, 여 뭐 점도 있고 뭐도 많네 이러면은 미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는 것은 저는 오늘은 사랑으로 이래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사랑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눈에 완전히 눈을 열어주면은 모든 사람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원수도 예뻐 보이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 한국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손양암 목사님이죠. 손양암 목사님은 동신이와 동인이 아들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자로 삼아가지고 키웠잖아요. 그래서 그 손양암 목사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잖아요. 그분도 사람이잖아요.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사랑의 눈이 떠졌고 사랑의 가슴이 열렸고 그렇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난 자의 삶의 참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여 필라델피아에도 그런 일이 한번 있었다고 들었어요. 지금 시의원하는 데이빗 오 그 큰아버지, 그 큰아버지 이야기예요. 그 큰아버지가 50년 전에 아들을 미국 유펜대학 아이비리그잖아요. 동부 8개 대학 아이비리그 대학 유펜대학이에요. 50년 전에 유펜대학 유학 올 정도면 엄청난 인재죠. 거기 와서 나갔다가 흑인들인데 맞아 죽은 거예요. 어이없게도 그 흑인들이 그 사람 죽인 동기가 교회에서 무슨 행사하는데 한국 같은 이제 문학의 밤이죠. 청소년들이 하는 문학의 밤 티켓을 사기 위해서 그 청년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학생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빗 오 목사님 데이빗 오 시의원 큰아버지가 한국에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돈 500불 50년 전 500불이면 엄청난 돈이에요. 돈 500불과 탄원서를 써서 법원에 탄원서를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것을 숨겨져 있었는데 데이빗 오가 시의원을 나서면서 필라 사회에 알려지고 그것 때문에 이 데이빗 오가 지금 몇 번 시의원 당선됐죠. 필라델피아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인데 데이빗 오는 공화당으로서 몇 번 당선돼요. 지금도 시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참 본인들에게 요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지금 이런 시대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눈이 열릴 때 가능한 삶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체의 부위는 거의 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손도 그러고 눈도 그러고 모든 육체는 내가 걸어가고 싶으면 걸어가고 내가 저쪽으로 가고 싶으면 저쪽으로 가고 모든 육체는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뇌는 내 마음대로 사용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학자들마다 다르지만은 우리 뇌는
5%에서 10%, 5%를 사용하는 사람도 천재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어떤 사람은 뭐 2%, 3%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왜 이 그 많은 뇌를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것을 만들었을까? 우리 세포든지 모든 것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 오장육부 전부 다가. 그렇지만 뇌만은 5%에서 10%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95%에서 90%는 누가 사용하느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자든지 무의식적으로 있든지 아무 생각이 없이 있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우리 뇌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뇌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요즘 이 발달되니까 의술이 과학이 발달되니까 의술도 발달되고 발달되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여기 CCTV가 있으면은 24시간 365일 계속 돌아가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우리 뇌도 마찬가지예요. 잘 때든 어쨌든 계속 기록해서 우리의 행위를 다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이 아주 찬 얼음 냉수에 들어가서 벌벌 떠는 상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사람이 제 동생이 한번 그러는데 사람이 죽을 고비를 닥치면은 주마등 같죠. 몇 초 사이로 자기 일생이 싹 지나간대요. 몇 초 차이로. 그 저보고 내가 한번 지붕에서 떨어졌다 하니까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형님, 정말 형님 일대기가 한번 안 지나가요? 하더라고. 나 안 지나가던데 괜찮아. 그러니까 형님 죽을 고비를 그걸 안 넘긴 거예요. 그건 형님 죽을 고비를 안 넘겼는데 자기는 자동차가 정면으로 와서 와서 충돌했대요. 정면으로 와서 충돌했는데 지가 뛰어서 자동차를 뛰어 넘어가지고 떨어졌는데 그 뛰어서 넘어가지고 떨어지는 그 순간에 자기가 겪어온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택시 기사가 벌벌 떨면서 왔더라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그리고 우리도 살아있으면서도 그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우리가 어미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은 우리 변기도 뭐 떨어지고 이러거나 하면은 블랙박스 찾아서 다 기록하면 세세한 것까지 거기 쫙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즘 자동차에도 블랙박스들이 다 있고 그거 뭐 간단해요. 블랙박스 해독기에 딱 넣으면은 바로 다 나오는 거예요. 0.00초도 안 빼뜨리고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 뇌가 하나님의 블랙박스예요. 내 개인 블랙박스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결론은 나와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결론은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야 된다? 결론은 나와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혼자 있다고. 로마서 1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막 아뢰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다. 안 물어봐도. 베드로전서 4장 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짓고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물어봐도 그냥 술술술술 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검사 앞에 딱 섰을 때 검사가 꼼짝 못할 증거를 다 갖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갖다 대면은 그 죄인은 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술술술술 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럼 확실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서 다 안다. 이 한마디가 우리의 일생을 결정지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던 사람,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었던 사람, 그런 사람도 정말 이 어미하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이 말씀 앞에 내 행위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그거잖아요. 동쪽으로 가다가 서쪽으로 가다가 동쪽을 향해서 가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해놓고 그냥 계속 서쪽으로 가는 거는 그냥 잠깐 잠깐 후회하는 거죠. 우리는 이 행위를 안다는 이 엄연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앞으로 남은 생에 정말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셨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정직하게 솔직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아름답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부모 형제를 사랑하고 그렇게 품고 남도 용서하고 품는데요. 원수도 사랑하는데요. 왜 형제지간에도 요즘 보면은 한국 사회도 그리고 이 미국 교포 사회도 그리고 어느 사회도 다 그래요. 서로 형제라면서도 남보다 못할 때도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 돈 얼마 때문에 남보다 못할 때도 있고 돈 얼마 때문에 그 좋던 사이가 깨어지고 이런 불행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참 안약을 싸서 눈에 발라 사랑의 눈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고 형제를 바라보고 정말 부모를 바라보고 자식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지 마시고 물질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며 정말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아름다운 인생을 마무리 짓는 어쩌면 마무리 짓는다고 볼 수도 있겠죠. 뭐 여기에 10년 뭐 200년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자신들이 물질의 부자요 신앙의 부자라고 교만하지 않는지 우리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